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어거입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리틀 나이트메어 DLC 공략 스피드런 타임어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네, 확실히 이게 조금 문제야. 이게 내가 공략을 되게 빨리빨리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울라스트처럼 이제 아울라스트 너무 많이 하니까 변수가 좀 와도 이 변수는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막 알아서 다 피하는데 약간 단기로 만든 공략들은 그게 조금 딸려 떨어져요 침대로. 나도 침대 사고 싶다. 과학적인 침대. 내 침대에서는 막 음료도 나왔으면 좋겠어. 일로 점프 재단거리. 그리고 떨어져서 떨어지면서 돌아보면서 잡고 다시 잡고. 나이스. 숨어. 좋았어. 가세요. 그래서 저 여자 소녀 같이 가 친구. 좋아요. 에야 단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요. 단지 이번 크리스마스 때 같이 보낼 사람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거기 이쁜 소녀 기다려주세요. 차였습니다. 어차피 저를 좋아하는 것들은 괴물 아니면 귀신 좀비밖에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제가 찬 것마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보이지 않지만 달리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 게임은 앞으로 달리는 게 끝입니다. 달려요. 그리고 사이로 들어가서 휴지. 휴지가 정말 많네요. 우리 집 같군. 그 다음에 이걸 땡겨가지고 푸리님과 같이 보낼 360명이 지금 여기 있어요. 너무 좋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항상 저한테 힘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왜 힘이 안 날까. 올라가서 같이 가라고. 아, 기다려. 여기서 이제 밧줄을 타는데 여기서 빠르게 가기 위해서 놨다가 잡고 놨다가 잡고 이제 놔주세요. 캬 멋있다. 이러니까 내가 나쁜 놈 같아. 내가 스토커 같아 막. 다시 구멍으로 들어가주시고 사이로 퐁당. 나 이런 미끄럼틀 타보고 싶어. 근데 이거 너무 수직 90도 아니냐. 아하하하. 좋아요. 바로 일로 가주셔서 크리스마스 날 방송하실 거냐고요? 해야죠. 일단 이 서류 가방 같은 거를 잡아주세요. 잡고 이 조그만한 몸으로 열심히 당기세요. 좋아. 정확히 정확히 이렇게 세로로 만든 다음에 뒤로 가서 밀어줘요. 아 이거 뭐야 이 빈깡통. 밀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얼만큼 밀어야 되냐. 딱 이 정도면 됩니다. 아 제발요. 제발요. 아이 이거 씨 어떻게 하는 거야. 좋았어. 좋아요. 이 사이로 들어가세요. 완벽합니다. 그럼 우리를 앞으로 비춰줄 우리의 손전등이 있을 거예요. 이 게임은 나의 무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거지 같은 게임. F를 누르면 켜져요. 더 무섭습니다. 잘 안 주는 게 낫지. 드디어 여기 저기 약간 소브랄처럼 생긴 이제 그 거머리들이 이제 쫓아오는데 저거에 닿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닿게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점프로 피해주시고요. 가뿐하게 여기서 이제 슬라이딩 호이짠. 좋아요. 얘는 이제 가운데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달리시면 됩니다. 앞에 점프해주시고 얘는 오른쪽도 떨어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가운데 한 명 더 떨어지니까 점프해서 피해주시고요. 얘가 이제 내려오기 전에 빨리 타고 올라가시면 완벽히 갈 수 있습니다. 점프. 아 크리스마스에 저는 벌써 뭐냐 산타고라고 이제 여러분들 놀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일로 그냥 달리세요 여러분들. 아 수영 너무 좋아. 얘는 여기 이 게임은 이제 물귀신이 나와요. 물귀신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제가 물귀신을 얼마나 쳐다도 안 보고 무시하는지 개무시하는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물귀신이라는 친구가 이 게임에서 얼마나 나한테 개무시를 당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쳐다도 안 볼 겁니다. 쳐다도 그냥 우리 옆에 있는 공기마냥 지나갈게요. 올라가서 얘를 땡겨줘요. 아 나의 강력한 힘 미친 파워. 얘 앞으로 가주시면 여기 점프. 그럼 이제 저기서 물귀신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쫄지 않고 앞으로만 졸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저기 뒤에
보이지만 그냥 올라가시면 돼요. 뭐가 있었나? 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점프해주시고요. 저기 보면 이제 빈 깡통이 앞에 보이실 겁니다. 그쵸? 이거를 갖고 저기 앞에 이제 소브랄들이 뭉쳐있어요. 이것들을 비켜 임마! 한 대 쳐주시면 이제 기틀을 빡쳐서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올라가서 환풍구로 들어가시면 돼요. 환풍구보다 이제 배수관이라고 해야 되나? 들어가셔가지고 아 되게 빨라요. 물귀신 진짜 빨라요. 저건 이제 약간 물귀신이 앞으로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내린 거고 진짜 빠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타이밍을 좀 여기가 이제 스피드런의 이제 좀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 여기는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죽어요. 근데 연습하다가 제일 많이 죽은 장소도 여기입니다. 아 좋아요. 여기는 이제 제가 한번 타이밍 한 방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점프해서 내려주시고 와가지고 이쪽으로 당겨요. 왜냐면 타이밍을 1초라도 아끼기 위해서 이쪽 와서 좋아요. 빨리 가자. 물이 차기 전에 물이 차기 전에 물이 차면 죽어요. 물이 차면 죽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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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다 킬을 좋았어요. 이렇게 가시면은 이게 물이 올라가기 전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빠르게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장소를 어때요? 게이지 키죠? 그 다음에 불을 키신 다음에 이 구멍으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점프. 쇼파 밟고 그 다음에 앞에 가스 좀 받고 다시 앞으로 점프. 그만 오세요! 그만 와요! 넌 변태야. 이 변태 스토커. 벌써 바로 뒤에 있죠? 아 잠시만! 제발 제발 제발! 나 죽었다. 나 죽었어. 잘못했어 이거! 꼬이면 안 되거든. 아, 미안해, 미안해요.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아, 내가 처음에 실수한 게 뭐냐면, 제일 큰 실수가 뭐냐면, 위로 가야 돼, 이거. 그래서 얘를 무시하고, 여기서 점프를 했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쪽에 어그로가 끌릴 때, 최대한 빠른 스피드로, 맞아, 이게 정석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바로 그겁니다. 약간 잊어주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는 딱 가운데서 점프를 멀리 해가지고 점프 멀리 된 거 맞지? 난 날 믿는다. 여기서는 다른 곳에 이게 원래 고기 떨어뜨리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달리세요. 정말 아슬아슬아슬하게 내가 좀 더 빠를 거야. 난 날 믿... 여기 다키를 봐봐요. 어때요? 침착했죠? 좋아요. 이렇게 개무시해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올라가셔서 이 판자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밟고 올라가서 점프. 그 다음 여기서 당하지 말고 이 밟아주신 다음에 이거 타고 올라가서 바로 문 열고 나가세요. 그리고 여기서 타고 올라가신 다음에 내려주고 여기다 키를 저기 책장 위로 떨어져야 돼요. 책장 위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걸 바로 지은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 이 정도면 다겠지. 좋았어. 원래 바로 일로 떨어져서 바로 이걸 밀쳐줬었는데 여기 열쇠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열쇠만 있는 게 아니라 소브랄도 같이 있으니까 빨리 열쇠 들어. 뭐 하는 거야 지금. 먹히고 싶나 지금 불알한테. 도망가. 좋아요. 뭐 이 정도면 소소합니다. 올라가세요 이제. 침착한 거 맞나요? 아 완전 침착하죠 지금. 아 마우스 커서가 보이고 있었구나.
왔어. 여기 진짜 여기 타이밍 진짜 개똥인데 여러분들, 나는 한 방에 깰 수 있을 거 믿습니다. 이거 하다 여기 연습하다가 키보드 부셨어요 제가. 어 이걸 내린 다음에 죽어서 죽을 뻔했어. 봤어요 여러분들? 여유로운 저의 모습을? 이렇게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게 상자를 옮긴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추면 거의 0.5초 이 정도 차이로 제가 약간 잡힐 각인데 지금 아니다. 이렇게 점프하고 올라가고 일로 점프해서 일로 올라와 주시고 이쪽으로 점프해서 이어 타시고 앞으로 가서 자식아 잡아봐라 임마. 이 물속에서밖에 없는 물고기 같은 새끼. 미안해요. 하지마. 지상만 있으면 강해지는 남자 프리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화내지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일로 가서 가시고 마무리로 점프 올라가시면 완벽하게 쉽게 깰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아, 우리 고스킬러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이 위를 쭉 올라가 주셔서 이 반대편으로 넘어가 주시고 여기가 진짜 여러분들 타이머 어떻게 미친 기술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기통 밟아주시고 이 세면대 제발요. 야, 키가 너무 커. 넌 똥이 아니야. 거기 들어가지 마. 어 일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다 키를 이렇게 하시면 여기까지 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먹어주시고 떨어지는 거를 잘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다고요. 여기서 중요한데 이게 던지는 약간 조작감이 좀 거지 같아요. 조금 많이 거지 같아.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정석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머리로 미세요. 올라가서 잡아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잡고 돌리고 이 상자를 왜 끝까지 안 옮겼냐면 바로 내가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키를 완벽해요. 여유로움 프린이 엄청난 여유로움 봤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가신 다음에 이 문 틈으로 갈리는 절대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밟아주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저기 위에서 물귀신 아저씨 화났죠? 지금 바로 올라가시고 여기서 속도가 중요합니다. 스피드 가셔서 밟고 점프 다시 올라가시고 점프 다시 올라가시고 점프 다시 올라가시고 점프. 아주 잠시만요. 너무 빨라요. 저 이제 어린애라고요. 너무하네 진짜. 어른이 지금 어린이 상대로 정색 빨고 수영하고 있는 거 보입니까 지금? 땡긴 다음에 가서 얘 타고 반대편 가신 다음에 여기서 내려주시고 바로 뒤로 가야 돼요. 속도가 중요합니다. 얘가 이걸 무너뜨리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서 올라가신 다음에 여기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쪽으로 가주셔서 옆으로 가셔서 이쪽으로 올라와주시고 저의 포켓몬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100만 볼트가 특기인 바로 떨어져겠다 텔레비전 이쿠요. 아저씨한테 드리는 저의 선물 프레젠토 기프트 잘 받아요. 좋아요. 저 떨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기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TV가 꺼지시면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루스크린 떠가지고 설비합니다 여러분들. 하필 여기서 블루스크린 떠가지고 좋아요. 올라가세요.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넘어가서 빠르게 점프.
진짜 내가 어디서 블루스크린 뜬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올라가면 엔딩이에요. 딱 이 타이밍에 내가 블루스크린 뜬 거야. 이 사다리 하나만 올라갔으면 끝났는데 블루스크린 떠가지고 아우 진짜. 예 여러분들 블루스크린이 캐리한 공략이었습니다.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번 부탁드리고 여기서 잡혀버립니다. 이렇게 DLC 2편 다음에 공략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녹화 종료할게요. 빠잇.